수성구는 대구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자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대구시 수성구 만천동에 아파트 45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던 대구의 주택건설사는 최근 분양 일정을 미뤘습니다. 올해 초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침 발표로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8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에 묶여 분양 가격의 통제를 받아왔는데 정부가 이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 분양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던 선을 조금 조정할 분위기가 움직임이 있어요. 아마 상반기 1분기 안에 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 좀 기다려서 조정되고 나면 하는 게 어떻겠노 해서 지금 조율을 좀 하고 있어요. 시간을 좀 늦추고 있어요. 규제가 풀린 다음에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 수성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외에도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까지 지정돼 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큰 틀을 봤을 적에는 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시중에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이 보합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구 수성구 지역 아파트 거래 가격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투기성 과수요로 인한 거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기자 가수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면 대구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상승할 이유도 별로 없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주택 시장을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설 전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뜩이나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 부추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